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처 방법 6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화재 사실 알리기.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두 번째, 화재 신고하기.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 개요,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해줍니다. 세 번째, 초기 화재 시 소화기로 진압하기. 화재는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므로 소화기,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네 번째, 대피하기.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줍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줍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할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 탈출구를 파괴하고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는 유독가스로 가득 찹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줍니다. 여섯 번째, 방화문 닫기.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는 방화문은 꼭 닫아줘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상식들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상식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파트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